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평일에는 조용히 집에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주말에는 전시장에 나가서 수업도 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 유튜브에 설치 영상과 전시 홍보 영상을 연이어 올려놨더니 아무래도 제 목소리가 더빙된 영상이 안 올라와서 아쉬우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녹음 없이 편집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말을 하고 떠드는 것을 더 좋아하는 터라 이렇게 글을 쓰고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처럼 공백 기간에 작가가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몇몇 작가님들을 제외하고는 저를 포함한 보통의 예술가분들이 겪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집에 내려와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온라인 레지던시를 진행하긴 했지만 아직까진 공공기관이나 사립기관의 레지던시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레지던시에서 활동을 해야지 작업을 하는 작가라는 정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근 3년을 레지던시에서 활동했던지라 소속이 없으니까 무언가 허전하고 공허한 기분을 떨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는 전에도 겪은 적이 많았고 레지던시가 아니더라도 전시가 아예 잡히지 않거나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게 되면 걱정도 많이 되고 작업이 손에 안 잡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처하신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상황별로 이 기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버티는 방법을 말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없거나 전시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겠죠. 우선 생초보 작가님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술인 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예술인 파견사업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직 예술인 증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술인 증명부터 받으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증명을 받기가 조금은 까다롭기도 하죠. 개인전도 해야 하고 전시 이력도 있어야 하니까요. 이 과정조차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미술 공모전 관련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소속이 없다고 느끼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강원도 소속이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주거지역에 소속이시겠죠. 강원도를 예로 들면 강원도에는 강원문화재단이 있고 도 이하로는 시나 군의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역 문화재단에 가입하시고 관련 사업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신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초에 신진 예술인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한 번도 받지 못하신 예술가 분들을 위한 사업도 있으니 이런 사업들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을 꾸준히 하시면서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속이 생기고 왕성히 활동하시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많아지실 테고 원하든 원치 않든
기초 인문 교양에 대한 소재가 대화로 등장할 경우가 많아집니다. 물론 대화의 주제를 다른 쪽으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매번 그런 식으로 피할 수만은 없겠죠. 또한 사회에서 결정권이 있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많이 배우신 분들이시라서 이런 분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 위해서는 필히 인문 교양을 넓히셔야 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더라도 언급되는 책이 니체의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리처드 돈키스의 이기적인 유전자가 언급되죠. 물론 이런 책들은 읽기가 쉬운 책들은 아닙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독서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를 예시로 든다면 사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으셔야 합니다. 종의 기원 이전에는 제인 고달의 인간의 그늘에서 그 이전에는 최재천 박사의 인간과 동물과 같이 읽기 편한 책을 읽으시면 좋겠죠. 이처럼 생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작업을 확장시키면 좋습니다. 동물과 자연 풍경을 표현하는 작가님들은 제가 언급했던 책들을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셔야 하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서 한창 바쁘게 활동한 시기에 책을 읽으려 하신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젊고 무명 시절에 양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공백 기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작업을 왕성히 하시다가 잠시 쉬시는 작가님들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17년도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시와 레지던시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전시는 앞으로도 잡혀있지만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내 작업에 대해서 자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트렌드가 변하고 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미술이란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주목하는 주제도 다를 것이고 유행하는 매체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가가 이런 것에 맞춰서 작업할 수도 없는 노릇일 터이니까 이런 기간에는 유연하게 작업을 확장시키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휴식도 취하면서 그동안 못해봤던 실험적인 작품들도 만들어볼 예정이고요. 마무리 못했던 소설도 써놓을 겁니다. 무엇보다 작업한다는 핑계로 신경쓰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죠. 작업실에서 잠시 벗어나 봄도 즐기고 좋아하는 이성한테 연락도 해보고 치과 치료도 받고 돈도 벌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찾다 보니까 은근히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 한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렇게 공백 기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런 공백 기간을 위기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하고 충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미술계의 주축이 되실 분들이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잠시 쉬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즐거운 봄날 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획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